자, 녹화 들어가고요. 했던 데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일차부터죠? XX 캐릭터. 얘네 왜나 쫓아오죠? 시작부터. 아, 맞아. 내가 얘들 데리고 어딘가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 쫓아오는 게 맞아. 일단 거미 좀 잡고 가는 길이 심심하니까. 고기 구하러 가는 거였다. 나 맞다. 하운드한테 갔다가 고기 구하려고 가는 길이었어. 기억이 나네요. 일단 비 오네. 이거 그리고 가을이었으니까 매우 이번 20일은 매우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겠군요. 풍족하게. 멀티를 늘릴까 하는데. 돌을 잔뜩 해가지고 벽 만들까 하려고, 벽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벽 만들어서. 아무튼 뭐라도 좀 하는 게 낫겠지. 그냥 똑같이 하는 것보다. 돌만 좀더 쉽게 캘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돌 캐는 게 아쉽다. 거인요? 가을 거인 나오겠지. 아직 가을 거인은 안 나왔으니까. 가을 거인 나오면은 뭐 땡큐죠. 엄청 좋죠.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 짧아졌어, 여름이 지나서. 일단 내가 할라 했던 게, 어느 한 지역을 딱 해서 막아버려서 내 집처럼 해서 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거 어디 보자. 어디로 하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야, 체스터, 섀도우 체스터로 만들어 놓으니까 확실히 좋은 듯 하네요. 저거 봐. 엄청 넓어. 맞아, 이거 타면 아래로 가지? 아까 녹방인데 모르고 인사. 뭐, 그럴 수도 있지. 녹방인데. 괜찮아. 혼자만 뻘쭘하면 되니까. 부끄러움은 님 혼자만 간직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58? 와, 여기 고기가 다 많이 썩었네. 이게 많았는데, 대부분의 고기가 다 썩었네. 오른쪽에 거미. 아, 얘들아, 일로 와! 무기도 다 챙겨야지. 그동안, 이거. 여기서 벽지 잡고. 여기가 3층 거, 아, 맞다. 거미 여왕이 있었지? 거미 여왕이었으니까. 여기. 자, 지들이 대충 싸우게끔 합시다. 나는 약간 도망 댕기고. 내가 생각했던 구도는 이런 게 아닌데. 여기다 넣어야겠다. 네, 기어 다 올렸어요, 다. 야, 애들이. 거미들이 자살하네. 여기 작업장처럼 되어버렸다, 어떡해. 근처에 랍스타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작업장처럼 되어버렸어. 뭔데? 헐, 여기 봐. 얘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냐면 이거 나중에 쟤들 정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속도가 이렇게들 막 죽어나면은 나중에 거인들 정리할 때 촉수 이용해야 되는데 촉수 이용 못하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 거인이 다 죽어. 거인이란다 촉수가. 나한테 악재로 작용할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이 다음부터 거인을 일단 내가 무조건 잡을 수 있게끔 부메랑 많이 만들어 둘 거니까 좀 나을라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서 보내지? 밥이나 구워다 먹어야겠다. 밤이 기네요. 이거랑 개구리 뒷다리랑 다 해다가 먹어야지. 야, 여름 거인의 흔적이 있다. 이거 목탄 됐어. 아래 이것도 파서 연료로 써야겠다. 너무 불이 어둡네요. 아, 얘가 먹었어. 히터. 좋아. 대거봉님, 롤 안 해요? 아니요, 해요. 님들이 안 하면은, 안 보, 아, 님들 볼 때 안 하면은 안 하는 것 같죠? 다 합니다. 꼭, 다른 게임 하고 있을 때 저런 말 하면서, 구멍님, 롤 안 해요? 롤 접으셨나?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해요. 어제도 했고. 어제도 아니구나. 오늘 새벽에도 했지. 유튜브에 있는 롤 영상이라도 좀 보고 오세요. 너무 닥달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테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다 죽었네 얘네들. 아싸, 돼지 엉덩살. 거미가 안 나오겠지? 거미도 다 죽어있네요. 먹을 게 너무 많다. 집에 한번 들를까? 뭐 일단 고기도 많이 구했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한테 맡기고 어디 보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인벤토리가 꽉 차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직 하운드한텐 가지도 않았는데 일단 돼지도 다 흩어졌겠다. 닦고 합시다. 더 뭔가 있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배고픔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닦으. 아 이거 캐야지. 돼지 엉덩이 살. 체스트 한 마리 더 데리고 댕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다음 월드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월드가 두 개 넘어가면은, 아 월드 넘어갈 때 체스트 안 넘어가지? 아... 맞나? 없겠네. 월드 넘어갈 때 체스트 안 넘어가죠. 두 마리는 안 되겠다. 이게 예전에 동굴 나갔다 들어오면은 버그 때문에 막 두 마리씩 따라다니겼는데 그래도 한 마리 죽으면 한 마리만 따라다니고 그런 버그도 있었는데.
좋았어. 그럼 목표가 섰어. 일단은 오늘은 템 다 정리하고 한 다음에 집에 있는 돌하고 최대한 다 활용해서 그걸로 한번 근사하게 벽이나 한번 만리장성처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갈 듯. 너구리 한 마리 데리고 다니죠. 너구리는 겨울에 데리고 다니려고요. 그 전에는 좀 얘가 약간 성가셔요. 귀찮아서 자꾸 관리해줘야 되고 템 뱉은 거 받아먹어야 되고 해서 초반에는 물론 데리고 다니면 좋은데 후반에는 별로지 않나. 냉각 썼네. 동굴에 있는 애들을 다 데려올 수 있어요. 그냥 꼬시면은 넘어오는 애들이라. 비슷한 의미로 위에 있는 애들을 아래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돼지들도 내려가게 할 수 있고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일단 왔으니까 집에 고기 넣고 비도 그쳤네. 무기가 너무 많다. 다 넣어두자. 썩힌 것들 여기고 풀떼기가 이 장소였나? 야 이제 이거 외우는 것도 신기하다. 안 외워졌는데 이런 거. 그러고도 맞네. 몬스터 미트 여기 넣고. 어? 나 왜 도대체 저기 왜 간거지? 과거에 나한테 갑자기 좀 궁금하네요. 나 저기 왜 갔죠? 갈 필요가 없었는데? 몬스터 미스도 저렇게 많고. 아, 하운드 때문에 간건가? 불 꺼졌다. 아무리 봐도 갔다 올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뭔 생각이었을까요? 배자 폈네. 브금 틀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브금? 뭐 그냥 내가 듣는 그냥 그런 브금? 어떤 브금에 어울릴까? 굴지마에 솔직히 약간 심심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브금 없이 하면은 브금 자칫 잘못 넣었다가는 안 어울릴 수도 있거든. 일단 그건 브금은 그 브금이고 밥부터 좀 챙겨 먹자. 네 지금 계절이 가을이요. 단순하고 명랑한 하루하루 고된 생존을 어? 하면서 이건 좀 아닌가? 근데 굴지마도 이거 자체적으로 부금이 있어서 뭔가 내가 따로 입혀하면은 그거랑 겹쳤을 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것만 따로 끌 수 있나? 세팅. 그것만 따로 끌 수 있나? 그것만 따로 끌 수 있는 것 같네. 근데 나는 브금을 틀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잘 없어요. 대충 한 개 틀어놓고 어 이거 좋다 그냥 그거 쭉 듣는 거지. 좋아. 어울리는데?
나는 BJ분들 중에서 득은 막 자유재주 하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 잘 하시는 분들. 내가 그걸 잘 못해서. 밥 됐네. 고기, 고기, 큰 고기. 자, 이런 좀 완벽한 음식 만들어 먹읍시다. 좀 좋은 거. 이거 너무 허접해. 밥 차는 게, 대통 차는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봐봐, 게임 중간중간에 나오는 브금 때문에 딴 걸 섞어넣기가 좀 그런 것 같아. 아직 여름 안 지났냐고요? 아니요, 지났어요. 벌써 지났어요. 가을이에요, 지금. 모든 게 막 폭풍성장한 폭풍성장. 풀떼기도 그렇고, 나무떼기도 그렇고, 돌떼기도 그렇고. 아, 이거 시끄러워. 뭐, 너! 너의 고기를 동족에게 먹이겠다! 좋아. 알이 되었군. 돌, 돌이 여기 있군. 좋아, 색다른 도전을 한번 해보자. 커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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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톤. 돌벽! 돌벽! 좋아. 모자랄 것 같다, 턱없이. 아, 이런 작업은 밤에 해야 되는데 낮에 하니 아쉽네. 낮에 하니까 아깝네. 시간이 아까워. 아니야, 그래도 꾸며두면 뿌듯하겠지? 길은 열어두고. 여기서 막는 거야. 턴. 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똑같은 데다가 한 번 더 해주면은 증축을 해요. 2층, 2층이라 해야 되나? 더 넓게 되는데. 일단 하운드 좀 치우고, 하운드 난다. 언제부터 체스터가 하운드가 됐지? 체스터 좀 채우고. 좋아. 일단 이 정도면 될라나? 입구처럼 보이는 곳에 약간 높게 합시다. 그리고 돌의 끝부분도 약간 티나게. 바닥도 대리 석재 만들어요. 아, 귀찮은데. 바닥 가는 게 제일 귀찮은 것 같아. 일단 이거부터 좀 해주고. 아! 이럴 수가! 뒤에 하나 숨어 있다니! 안 돼! 이렇게 된 이상
반대편에도 한 개 해야겠군. 여기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됐어. 괜찮아. 적절했어. 저런 거 보면 막 짜증나지 않아요? 약간 튀어나와 있거나 한계가 안 맞아. 그럴 때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결벽구멍이 아니고 님들도 그럴걸요? 막 길 가는데 타일, 바닥 타일이 다 잘 돼 있는데 하나만 막 요상한 게 있는 거야. 튀어나와 있거나. 그런 거 보면은 막 신경 안 써요? 요? 나는 신경 쓰이는데. 밥 먹고. 모닥불려 패 저건 뭐죠? 얼음 모닥불려. 와, 집 많이 키우신 듯. 네, 많이 키웠죠? 지금 83일인데. 근데 이거랑, 그 굴지마 확장팩 이전 거에, 그것도 거의 80일인데, 이거 두 배 정도는 클 텐데. 집이. 집을 지금 크게 못 짓고 있어, 불 때문에. 다음 여름에는 일단 무조건 저거 해야겠다. 자, 새 알굴 먹어줄게. 씨앗 하나씩 주고. 씨앗을 주니까 씨앗을 주네. 우와! 씨앗 리필할 수 있구나. 쪼쪼쪼쪼쪼쪼와. 쪼쪼와. 이거 호박 많이 남잖아요. 간만에 감성에, 감성 빠져봅시다. 호박 랜턴. 졸라 쓸모없는 건데 만들어 볼게요. 가와이하게 별 모양으로 짠 플레이스. 호호우. 깨서 부술 수 있고요. 저거 있으면 불이 딱히 필요 없죠.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호박으로 호박 요리나 해 먹읍시다. 막 이것저것 넣어야지. 이제부터 나 당근이랑 용감한 마분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요리, 기존에 있는 채소들은 다 써버릴 거거든요. 체스터는 그자 펜 용도가 됐나요? 아니요, 펜이라뇨. 예, 되게 쓸모있는데. 펫이 아니고 그냥 이동해주는 이제 그거잖아요.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들고 댕길 수 있게 해주 만드니까. 말이 자꾸 꼬여서 안 나오네. 자, 일단 이거 당근을 어차피 다 썩어가고 있으니까 얘한테 다 먹이고 이거 꺼내고 대충 요리합시다. 베리는 썩힐게요. 여름을 대비해서. 지금 이제 용가파이 씨앗이랑 당근 씨앗 외에 나머지 씨앗들은 필요가 없어. 어, 아래는 홀로서 그런지 너겟이 만들어졌네. 치킨 너겟. 와, 많이도 자랐다. 네, 체스터 길 가다가 죽는 거 맞아요. 정말 길을 따라가야 돼요. 길 말고 그냥 다른 데 그냥 아무데나 따라다니 이면 없고요. 길 따라 등겨야 돼요. 호로로로로. 야! 아, 시들었어. 베리 모자가 필요하다. 이 새끼! 얼어라! 제 한 마리가 이거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저거 나올 때 부메랑이나 있는 걸로 죽여야 돼요. 뭐 가둬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애도 아니니까 죽이는 게 답이죠. 기다려봐. 뭐 해야 되는지 생각이 날 듯한데 내가 뭐 기다려봐. 아 뭐였지? 뭔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아, 일단 저거 다시 자라게 해야 되니까 심고. 벽으로 막는 건 저쪽에만 할 거예요. 나머지 하는 거엔 좀 부족하니까. 원소고기 말리면 뭐가 좋냐고요? 인벤토리가 저거 유통기한을 좀 늘릴 수 있죠. 먹는 기한. 하운드 6포 아니야. 하운드 아니야. 하운드 아니야. 꿀 캤고. 그래 생각났다. 바닥. 이거 해야지. 졸라 사치잼 이런거나 하고 있다. 리얼 사치입니다. 아 이거는 한 100일 넘고 여유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여유도 없는데. 가을이니까 그래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바닥 이거 갈아봤자 아무것도 안 좋거든. 아무 의미 없어요. 일단 앞쪽만 좀 뜯어놔야겠다. 이거 뗄감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뭐 캐두면 나쁘진 않긴 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공통적인 그거지만 좀 여유가 있으면은 원래 내가 남들 RPG 고렙이면 룩달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점점 나는 고렙이 돼가고 있고 이 정도 여유는 있으니까. 나무바닥 할까? 나무바닥 좋겠다. 여기 나무가 있으니까 이거 옆으로만 이으면은 어쩌게 되겠는데? 이거 밟는 소리도 괜찮아. 퉁퉁퉁퉁퉁퉁 하면서. 어때요? 나무바닥 콜? 나무는 뭐 또 무한하니까. 체크무늬 바닥? 아 체크무늬 바닥은 너무 좀 그렇다. 별로야. 나무바닥이 좋은 것 같아. 자연주의 너무 그 인공적이야. 어? 마음에 들지 않아. 우선 바닥부터 좀 다 베끼고. 여기 일부는 베껴져 있네 이미. 이속 빨라지는 바닥은 정말 엄청나게 여유가 있을 때. 근데 나는 정말 엄청나게 여유가 있을 정도는 아니야. 그냥 조금의 여유는 있지. 이런 짓거리 할 정도로 조금의 여유는 있지만 정말 엄청난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만드는 것도 약간 재료도 힘들걸요? 일단 다 뒤집어 엎자. 문버스 하이. 게임이잖아? 이 돌바닥도 뗄감으로 쓸 수 있나? 돌바닥. 아, 돌바닥도 뗄감으로 가능하네? 바닥 재료는 다 쓸 수 있나 보다. 왜 갑자기 이걸 또 캘라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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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이거 어디다가 넣지? 창고. 그래 새거에다가 넣자. 아 진짜 맥스 스택이 간절하다. 너무 인벤토리가 너무 저거 진짜 빡세. 맥스 스택 하나 있으면은 완벽한데. 간단하게 다 겹치거든. 다 겹치는 게 아니고 99개까지 겹쳐서 되게 인벤토리 정리하기 쉬운데. 근데 그거 깔면 너무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하진 않겠어. 밥 먹자. 예전에 그 마녀집 나오는 모드 그것도 깔아봤는데 뭐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마녀집 소환까지 했는데 결국엔 그냥 별거 아닌 듯한. 자 나머지 두 개는 알로 바꿀게요. 얘 굶어 죽이지 않게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먹여야 돼요. 그리고 봅시다 한번. 내가 이미 이거 재료가 뭔지 바닥 재료가 뭔지 한번 봅시다. 코볼스톤이 그 빨라지는 바닥이고 우든 플로어링 이거네. 나무 한 개씩 뜨는데? 보드? 많이는 못하는데 일단 몇 개만 해볼까? 와 나무 진짜 많이 필요하다. 내일 돼지들 이끌고 나무 좀 캐야 쓰겄다. 일단 요정도만. 겨울용 땔감도 구해놔야. 땔감 엄청 많아요 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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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이 소리 이 퉁퉁퉁퉁 거리는 소리 좋아 좋아 좋아. 자 돼지 형들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 한 마리? 두 마리? 택도 없네. 이거는 좋아 지금 하자. 얘들아 미안! 좀만 가져갈게! 좀만이라 쓰고 다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가져갈게! 여기다가 넣어야지 양복모. 수박 당근. 동굴로 이동하려면 당근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근 농사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씨앗도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일단 다른 씨앗도 좀 필요한데. 나 지금 무조건 그냥 동굴 빨리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다. 다른 건 의미가 없네. 나 어쨌든 기어를 구해야 돼. 다른 건 의미가 없음. 나뭇가지 여기다 놔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나 저걸로 뭐 만들어주는 줄 알고 실험해봤어요. 안 되네요. 어차피 급한 게 아니라서 나는. 지금 일단 야시경인가? 그거
만들어놨으니까 동굴 들어가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물론 시청자분들 포함 내 눈에 갱킹이 굉장히 심하긴 하겠지만 그걸 좀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이번 가을 거인 나오면은 저 위로 해가지고 나무 싹을 이다 캐야겠다. 작사를 내놔야지. 새로 심은 나무에 트리가드 안 생기나요? 생겨요. 용의 가부 만드세요. 이미 만들었어요. 여름 거인 잡고 나온 제로템이랑 해가지고 벌써 만들었죠. 나무. 돼지들 좀 자라면 일단 이 나무 다 캐고, 한 아니다, 이거 돼지들 기다리는 건 나무 캐고 그런 거 자시고 그냥 내일 바로 내려갈 준비 합시다. 2층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밥부터 챙겨볼까? 토끼도 집을 내가 이제 그거 가져오려면은 저거 해놔야 되니까 꿀 챙겨서 꿀이나 먹어야겠다. 꿀도 많겠다. 테스터 동굴 내려갈 준비. 이런 거는 그냥 채우면 되고. 망치, 망치 내고도 12밖에 안 남았네. 12퍼. 쓰레기장,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어 여기다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놔야지. 갑자기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요? 그래요? 정말요? 토끼랑 돼지랑 만날 일은 없겠지만, 만나면 싸우나? 나도, 얘네 둘이 활동 시간이 달라서 만나는 걸 제대로 못 봐서, 내가 강제 공격하면 싸우겠죠. 근데 둘이 싸우는 건 못 봤거든요.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포크도 넣어놔야겠다. 네, 변준형 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네, 닉네임 끝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야지. 변준형? 네, 서포터 가입 고마워요. 네, 스티커 하나 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또 주면 또 읽을 줄 알았지? 뗄감. 차차차. 차차. 로프 좀 만들어놔야겠다. 너무 많아. 어제 하스스톤 할 때 누가 트로트 한 곡 신청해줬는데 그거 뭐였더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차차차는 아니었는데. 바닥 먼저 연료를 쓰세요. 아, 뭐 어쨌든 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뭘 먼저 써도. 아, 자오가다. 맞아. 자오가를 신청해주신 분이 있더라고. 그거나 틀까? 갑자기 듣고 싶네. 아, 귀찮아. 찾기 귀찮아. 안 듣겠습니다. 짠. 로프는 평생 만들 필요가 없겠다. 곤님, 대부사 하나 고맙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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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훈님, 대부사 하나 고맙습니다. 땡땡큐. 됐어.
로프 충분하고. 또 내가 여기저기 쑤셔둔 아이템들이 되게 많을 텐데. 자, 이바. 어? 여기 여섯 개나 있네. 넣고. 아롱님 벼분하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참, 탱정이 못한단 말이야. 헐! 거인 나온다. 동굴 들어가야 되는데, 거인이라니. 아이씨, 솔직히 준비 안 했는데. 안 되겠다. 자, 거기로 갑시다. 달거인은 조금 멋있게 생겼어요. 귀여워. 멋있다라기보단 귀엽게 생겼어요. 곧 나옵니다. Coming soon. 자, 와, 얘들 숫자 늘어난 것 봐. 부메랑. 네, 수고하십니다. 별일 없으시죠? 섀도우 체스터, 너는 저기 좀 짱맞게 있어라. 일단 여기 딱 있어. 어! 어떻게 감히! 개구멍님 초콜릿 20개 고맙습니다. 또 헛짓거리 하겠네 여기서 한참 동안. 일단 이 그 나무 괴물들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컴온. 땅땅땅땅땅땅. 이 색깔이면 나오는 것 같다. 쿵 쾅 쿵 쾅 쿵 쾅. 우와! 우와! 오! 맞아, 얘 달려오지. 까먹었다. 오호호호. 오, 슈바. 이거나 먹어라. 으어. 으하. 좋아, 엄청나게 너무 많이 얻겠군. 피해주고! 파이팅 해야겠다. 헐! 락스타 죽었어! 나 락스타 죽은 거 처음 봄! 그만 있대나? 아, 무기 자꾸 떨어뜨린 거 좀 귀찮네. 파이팅 되네? 한 대만 때려지나? 아, 아프다. 얘도 고기구나. 껍데기만 돌릴 뿐. 아, 우와, 머리통 뽑아졌다. 잠깐. 휴전. 휴전을 요함. 좋아. 싸운다. 좋아.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지영군 나왔다. 지영군 빡빡빡빡빡빡 빡빡빡빡. 야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망할. 한방에 죽네.